다짜고짜 불러보는 다짜고짜 노래방. 네, 다짜고짜 노래방. 전화 연결될 때마다 긴장도 되고, 그리고 또 제가 또 다짜고짜 노래방 그 도전곡을 항상 한 소절씩 불러야 돼가지고 제가 노래를 춘자 씨 혹시 노래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걸? 당연하죠, 전 가수인데. 그래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런지 집에 가면 노래도 안 부르고 다른 사람 말하는 걸 듣는 걸 좋아하고 네. 노래도 듣는 걸 좋아해요. 저는 듣기도 많이 하고 말하는 것도 많이 하는 방송을 하고 있어서 네. 맨날 듣고 틀고 말하고 들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다짜고짜 노래방 도전곡 할 때마다 네. 정답 제외한 다른 구간을 부르는 게 네. 아침에 일찍 오면 이렇게 공부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불러줘야 되는데 김광석의 일어나입니다. 요거 검은 밤의 가운데 네, 서 있어. 근데 오늘 구간 너무 어려운데요. 또 보이질 않아 이거죠. 네. 어디로 가야 하나 이거야? 잠깐만. 아주 힌트 좀 드려요. 솔직히 맨날 다 틀려. 왜 제일 어려울 때만 다 틀리시는 거예요? 아니 좀 맞아요. 연결이 왜 월요일에 안 맞는 거예요? 연결이 되잖아. 잠깐만, 연결이 되잖아. 아 근데 꽤 많이 통과하고 계세요. 근데 왜 저희 항상 월요일에 통과를 못 하시는 거냐고요?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희 팬분들 많이 좀 신청해 주세요. 이거 진짜 상품도 탈 수 있고 네. 이게 당첨되면 뭔가 내가 오늘 뭔가 된 것 같다니까요. 그쵸, 기분은 좋은데 네. 사실 이게 뭐 저희가 의도하거나 뭐 못 네. 받게 뭐 이런 거 절대 없잖아요. 그쵸. 항상 미리 알려드리고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 원래는 도전곡도 없이 원래는 도전곡을 안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상품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도전곡도 이제 미리 알려드리고 가사도 펴놓고 불러도 되겠어. 그렇죠. 근데 긴장돼서 틀리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긴장해서 그러니까 맞아요. 아는 노래인데도 긴장돼가지고 그 다음에 갑자기 머리가 백지창처럼 그냥 하얘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따랑따랑 하면 1, 2, 3 해주세요. 따랑따랑 하면 헷갈려요. 저 할 거 너무 많아요. 제가 할게요. 따랑따랑. 네네. 여보세요. 다짜고짜 노래방에 연결되신 걸 환영합니다. 한 소절만 따라 부르면 성공하는 다짜고짜 노래방. 뮤직 스타트.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는가 월요일에 당첨이 너무 안 돼. 아니 이거 봐요. 저희가 급하게 서두른 것도 없이 그냥 오히려 하나 둘 셋 내다면 헷갈리실까봐 저희 그냥 조용히 있어요. 그리고 재촉하지도 않아요. 지금 잠깐 불러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지금 룰이 있잖아요. 아니 어차피 틀렸으니까 뒤에 아는지 모르는지. 어차피 틀렸으니까 네. 연결돼 있나? 여보세요? 끊겼네요. 네. 너무 야박하다 TBS. 네, 아니 이건 TBS 문제가 아니라 누나 지금 반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갑자기 누나가 다리 다쳐서 2주 쉬면서 어떤 프로인지 지금 어디 프로 지금 오신 건지 모르나 본데 원래 저희 이렇게 했었어요. 네, 제 개인 방송인 줄 알고. 이게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실패하면 바로 다짜고짜 끊기기 때문에 여기 룰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다른 뜻은 절대 없습니다. 실패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의 신청곡 나가겠습니다. 이 산불이 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청곡을 네. 하나 해주셨어요. 4274님의 신청곡 러브홀릭의 바람이 멈추어다오. 바람아 멈추어다오. 하
4274님의 신청곡 러브홀릭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였습니다. 2786님께서 김광석의 일어나 제가 잘 아는 곡인데 참가 안 해도 듣기만 해도 재미나네요. 다짜고짜 노래방 코너라고 해주셨고요. 요거 재밌어요. 네. 요거 많은 분들이 또 쉽게 생각해서 참가를 엄청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또 그중에서 이제 다짜고짜 무작위로 전화를 드리는 거라 뭐 사연을 좀 곁들이시거나 우리 제작진 눈에 딱 띄일 만한 어떤 양념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선택되기가 더 쉽습니다. 근데 가차 없잖아요. 틀리면. 그럼 틀리는데 뭐 어떻게 가차 없어요? 너무 인사도 없이 땡 그러고 내일 뵐게요 이러니까. 아 그게 컨셉이라서. 그 컨셉인데 어쩌자는 거예요. TV에서 사세요 그러면 돈 주고. 아, 그러니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5966님께서 와 이거 진짜 리얼이네요. 가차 없이 끊으니까 정신이 번뜩 듭니다. 저도 참가해보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3596님께서 연결된 분 목소리 참 좋았는데 아쉽네요. 인터뷰 하셨으면 재밌었을 것 같았는데 라고 해주셨어요. 아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다짜고짜 노래방 또 유독 우리 월요일 춘자 DJ 춘자 시간에 꼭 다 틀려 좀 이렇게 성공률이 좀 낮아요. 아 저는 청취자분들이 선물을 꼭 타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전화 거시는 분들 심장이 진짜 벌렁벌렁거린대요. 맞아요. 좀 은근히 긴장돼요. 그냥 따라 부르시고 계세요. 그냥. 네, 따라 부르시다가 바로 그러니까 저희는 음정 박자 다 필요 없이 가사만 정확히 읽듯이 해주셔도 성공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그래서 제가 부탁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쉬운 마음에 우리 DJ 춘자가 네. 선물을 드리고 싶다라고 난리를 쳐서 특별히 오늘 한 번 더 다짜고짜 노래방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그동안 참여를 못해서 아쉬웠 어떤 분들 그냥 지금 그냥 신청곡과 함께 그냥 어떤 곡인지 상관없이 참가라고 문자 그냥 보내주세요. 자 오늘이 날입니다. 오늘 DJ 춘자 때문에 우리 춘자 씨가 춘자 선물 때. 주고 싶다고 해서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한번 다짜고짜 노래방 오예! 열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신청곡하고 참가라고 그냥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사연도 보내주시고요. 재밌는 얘기 많이 보내주시면 제작진이 그 딱
누구 한 명 무작위로 뽑아서 전화를 드립니다. 네, 어디로 문자 보내는지 알려주셔야죠. 네, 샵 0951 유료 문자 샵 네. 0951입니다. 네? 자, 연결된 분 지금 문자 다시 왔는데요. 갑자기 전화가 막상 연결되니까 당황해서 머리가 하얘지셨다고 그 노래 가사도 준비해 놨는데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네, 왜냐면 약간 어디로 가야 하나 그때 오도 가도 못하고 막 가사를 계산을 하셔가지고 특이한 가사가 하나 나왔었어요. 네. 흐름상 스토리는 좋았는데 자 참고로 도전곡은 잠시 후 3부에서 알려드릴 건데 김광석 씨 노래는 아니고요 새로운 곡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저희가 어느 정도 가이드 안내를 미리 귀뜸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그냥 참가하고 신청곡 미리 보내주셔도 선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목만 가다듬으시고 발음만 정확히 해주시면 되는 다짜고짜 노래방 3부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우리 DJ 춘자의 두 번째 무대 함께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뭐 다짜고짜 노래방 신청 그 참가 노래도 도전곡도 알려줄까요? 알려주세요 솔직히. 알려줘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3부에 있을 다짜고짜 노래방 도전곡은요. 자 지금 찾으셨습니다.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입니다. 아 왜 하필 이 곡이야? 요거는 지금 미리 알려드렸으니까 노래도 좀 연습하시고 어느 정도 우리 또 임영웅 씨 팬 많잖아요. 사랑은 늘 도망가. 네 도망가고 싶다 정말 진짜네. 네. 네. 요거 신청곡도 많이들 들어오고 있는 곡인데 요 노래 다짜고짜 노래방 3부에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청 문자 마구마구 보내주시고요. 신청 문자 아주 사연 재밌게 보내시면 전화 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DJ 춘자의 두 번째 무대 받아보면서 참가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분위기를 잡고 싶어요. 춘자의 분위기 있는 발라드. 우리 춘자는 빵에 뭘 발라드세요? 저기 치즈? 네, 노잼, 노잼, 크림 치즈, 노잼. 자, 답이 뭐예요 또? DJ 춘자의 두 번째 스테이지 갑니다. 제발 혼잣말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 또 빨리 산불도 지나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첫 곡은 폴킴의 비로 준비했습니다. 비가 내리다 말다 우산을 챙길까 말까 뒤에 맑음이라던데 네 마음도 헷갈리나 봐 비가 또 내리다 말다 하늘도 우울한가 봐 비가 그치고 나면 이번엔 우리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강릉, 울진, 삼척, 영월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저희가 음악으로나마 위로와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오늘 중으로 진화돼서 정상적으로 더 이상 피해가 없게 무탈했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으로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TBS가 강원도까지도 나오나요? 아니죠? 유튜브로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앱이나 유튜브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길 위에 흘러나오던 멜로디 흥얼거렸었지 넌 어딨니 하늘은 이렇게 맑은데 비에 젖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도 비춰주던 너는 나에게 햇살 같아 To repeat 북쪽인 널 굳 널 알아봤을까 I'm losing my breath 잊고 싶던 아픈 기억들 날 더 힘들게 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나눴던 수많은 밤과 사랑 노래 꿈보다 달콤했지 쉽게 포기한 건 아니야
돌아섰어 잡았다면 그런 널 왜 안 보냈을까 우리 걷던 이 길 위에 흘러나오던 멜로디 흥얼거렸었지 넌 어딨니 하늘은 이렇게 맑은데 위에 젖은 당연했던 모든 게 너의 고마움이란 걸 채워둔 일기야 뉴이스트의 노래 제목 노래 제목이 노래 제목입니다 오랜만에 발라드 틀어보네요 그쵸? 네 오늘은 또 그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차분하게 네. 집중할 수 있게 그리고 같이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함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고 또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원곡이죠. 론니를 크리스티나가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서 다시 불렀던 바로 그 곡입니다. 자, 6258님 춘자씨 피곤해 보이시네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새벽 4시에 음악을 바꿔가지고. 6752님께서 월요일 춘자님 데이의 발라드 새롭네요. 뉴스 보면서 어지러운 마음이 좀 차분해지기도 하네요. 좋은 음악과 함께 기도하면서 오후 시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자님, 프라임님 해주셨어요. 저희가 맞아요. 아까 춘자씨가 말씀을 하신 대로 4시에 새벽 4시에 분위기를 띄우는 것보다 이렇게 차분한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해서 제작진들과 회의를 해서 선곡을 많이 바꿨죠. 네네. 네. 거의 작가님하고 저하고 단 둘이 그랬죠. 네. 근데 아무래도 그게 또 좋을 것 같다라는 많은 분들의 또 의견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차분하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악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선곡도 조금 이렇게 연관을 지은 거니까 많이들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이렇게 또 감사하게 들어주시니까 제가 또 노래 틀 맛이 나네요. 이제 봄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2부 마지막 곡은 방탄소년단의 봄날 준비해봤습니다. 얼마나 눈치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벌거벙을 떠드는 채 긴 먼지처럼 자기 먼지처럼 3부에서도 DJ 춘자의 DJing은 계속됩니다. 다짜고짜 노래방 보너스 타임과 소리를 듣고 공명을 맞추는 순삭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어디 가지 마세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디제이쇼 구워구워 디제이 춘자 춘자 DJ쇼 고고 3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가 문자를 미리 받았더니 참가 신청이 아주 많이 오고 있는데요. 오늘 다짜고짜 노래방 보너스 타임 추가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제대로 불러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DJ 춘자 씨 때문에 저희 앙탈 때문에 네, 보너스 타임 하나 추가했습니다. 네. 오늘의 도전곡 아까 말씀드렸죠.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입니다. Oh, very nice. 네네네. 요거 한 소절 어떻게 춘자 씨 아까 노래 잘 부르시던데 어떻게 한번 불러봐 주실 거예요?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아 마지막에 슬퍼. 아 이게 나오네요. 주온인가요? 슬퍼. 수줍은 아 이게 약간 무서운데요. 아 너무 무섭습니다. 헤어놓아버릴까봐. 네. 네네. 제가 언제 라이브로 꼭 12곡을 다 불러드릴까봐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네 충분히 지금 들은 걸로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원곡은요. 네. 이문세 선배님 곡이에요. 아 네. 다 알고 계시는 걸 또. 네. 아니 라임 씨가 네. 얘기 안 하길래 제가 또 살포시 저희 팬들이 네네.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우리 청취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시고 네. 네. 아니 청취자분들 네. 다 제 팬 아닌가요? 네, 이게 개인 방송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네. 다 제 팬이시라고요. 자 참가하실 분들은 지금 TBS 앱으로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전화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유료 문자 샵 0951로 직접 문자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다짜고짜 노래방은 참가 신청을 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전화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50원의 정보 용료가 되는 샵 0951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저희가 다짜고짜 전화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너스 타임 DJ 춘자 때문에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춘자 씨가 성공하고 꼭 성공해서 선물 타가시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시간이니까 네. 꼭 성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요거 참가 신청 계속 받아보면서 DJ 춘자의 세 번째 리믹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래 어떤 걸지 궁금합니다. DJ 아니, 춘자 다짜고짜 안 하고 지금 저 3부 바로 가는 거예요? 네. 오 마이 네. 오케이 네네. 구성 네. 좀 봐주세요. 네. 네. 진행 네. 3부 첫 곡입니다. 네. 브라운 아이즈 걸즈의 L.O.V.E. 네. 마마무 별이 빛나는 밤에 내일은 좀 다른 날이 되려나 어둠의 그림자기 편의 밤에 남겨진 달이 밝아와 빛을 그리고 있어
멈춰 한숨이 가득 그 공간을 채워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네가 왜 부러워 너와 나 나는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들어 hey, come on. 별이 빛나는 밤 또 다시 꽃은 피어 따뜻한 공기 냄새가 날 감싸 달라진 거 없는 똑같은 일상이 반복돼 그래도 내일을 기다려봐 하루의 끝에서 이 자리에 남았어 아니 난 이제도록 너를 그리고 있어 Do you want me to leave? No 난 그 자리 그대로 까만 밤하늘에 가려 잠시 보이지 않는 거야 다비치 티아라 지연이 같이 부른 곡입니다. 영원한 사랑 난 너만 사랑하고 난 너만 바라보고 난 너만 기다리고 오래된 연인처럼 오래된 습관처럼 네 곁에 있나 봐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 내겐 친구라는 말 아무리 그때였어도 잘해준다고 사랑하진 않으니까 너는 바보 정말 너는 바보 사랑하는데 왜 너만 몰라 나는 울고 정말 나는 울고 너의 뒤에서 울고 있잖아 하루 가고 1년이 지나 오늘 월요일 월차 내고 쉬고 있어요. 오랜만에 동네 시장에서 장도 보고 활기찬 사람들 모습도 보니까 힐링되네요. 점심 반찬 고르는 중인데 뭐 살까요? 춘자님 프라임님 해주셨어요. 시장에서 살만한 반찬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는 반찬이 잘 만들어져서 파는 곳이 많은데 저는 두부를 좋아해서 두부 관련 반찬 추천드립니다. 식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우리
혹시 춘자 누나는 반찬을 추천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반찬 어떤 반찬을 추천하면 좋을까요? 헤드폰이 두 개라서 네,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반찬 네, 어떤 반찬? 저 반찬요 김 좋아하고요. 김 메르치 메르치 지미체 메르시 보쿠 그 나물무침 나물무침 oh, 좋죠. Very nice. 봄이니까 봄나물 추천해 주시면 좋겠네요. Yes. Yeah. 지금 나오고 있는 곡은요 손담비입니다. 토요일 밤에 무슨 반찬 살까요? 라고 하셨는데 역시 우리 알콩달콩 이웃사촌 같은 우리 가족 같은 청취 여러분들께서 반찬을 추천해주고 계십니다. 0890님께서는 오이지를 추천해주셨고요. 저도 오이 무척 좋아하는데 말씀하시니까 침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0453님께서는 삼치 고등어 추천해주셨어요. 생선 너무너무 맛있죠. 저도 먹고 싶습니다. 점심 안 먹었는데 배고파요. 아무렇지 않은 정난 내게 빠져버렸어. 차갑게 말을 안 해도 나는 멈춰.
요즘 또 애프터스쿨의 가이씨가 다시 또 엄마로서 무대 서서 맞아요. 너무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우리 엄마가 된 예전 아이돌분들이 도전을 네. 멋지게 하고 있죠. 아이를 키우면서도 전혀 옛날스럽지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우아돌 우아돌 네? 우아돌 네. 네네 아세요? 우아돌? 네 우아돌이라고 네 네 아 네 모르시면서 얘기 꺼내셨구나. 네 알겠어요. 네 자 헤드폰이 두 개라 네 받고 다시 한번 다짜고짜 불러보는 다짜고짜 마스터 노래방 원몰타 아 우리 DJ 춘자 씨가 요청을 해서 아우, 저희, 선물을 드리기 위해 저의 큰 백이지요. 네네네. 아 우리 춘자 씨가 선물을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아니 왜 월요일에는 한 번도 안 되는 거예요? 제 시간에는. 아 그러게요. 왜냐면 자신 있게 신청하신 분들 중에 저희가 전화를 드리는 건데 네. 아는 노래도 막상 노래가 뚝 끊기면 긴장이 되나 봐요. 자 오늘 꼭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보너스 타임 한번 가져봤습니다. 제발. 네네네. 제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도전곡은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입니다. 사랑아 왜 도망가 손 죽은 아이처럼. 어 지금 연결됐나봐요. 오, 오. 여보세요? 다짜고짜 노래방에 연결되신 걸 오. 환영합니다. 한 소절만 따라 부르면 성공하는 다짜고짜 노래방 뮤직 스타트.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따라 부르시면 좋습니다.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댕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운 우와! 우와! 축하해요 축하해요. 계속 불러주세요. 자 계속.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오, 아, 노래 잘해요 심지어는. 어, 성공이에요. 아 너무 잘 불러주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그 군자동에 사는 43살 김양현이라고 합니다. 아, 아 오, 혹시 그러면 79년생이신 건가요? 아 80년생입니다. 아 80년생. 네. 아 계산도 안 되니 이제? 아 아니 제가 이제 만 나이나 이런 게 헷갈려가지고 네네네네. 이제 아, 제가 79년생이라 동갑인 줄 알고 반가운 마음에. 노래를 네. 잘하세요. 그러게요 노래를 잘합니다. 우리 참가 문자가 인상적입니다. 4358님이신데요. 8살 우리 딸이 하루에 100번도 넘게 부르는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아빠가 라디오에서 불러주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니 따님께서 이 노래를 잘 부르시나 봐요. 아 저희가 그 이 드라마를 매번 챙겨보는데 네네. 네, 딸아이가 이 드라마 주제곡을
하루에 100번도 넘게 부르거든요. 어머머머. 와, 이게 좀 약간 가사도 그렇고 약간 그 아이에게는 와닿지가 않는 인생, 약간 그런 뭔가 인생의 어떤 단맛, 쓴맛, 짠맛 다 보고 약간 나와야 그 감정이 좀 묻어나는데, 어떻게 따님께서 잘 부르시는 편이에요? 아, 네. 지금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서 학교에만 안 갔으면, 아, 오늘 토요일이었으면 아이가 불러드리는 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와, 대박이었을 텐데. 네. 와, 그러면 최연소 참가자라서 8살이래요. 네, 우리 제작진분들이 막 뭐라도 더 드리려고 맞아요. 엄청 막 챙겨주셨을 텐데. 애기에 관련된 걸 좀 챙겨주시면 안 돼요? 홍삼 이거 말고 그것도 네. 챙겨주고 애기 것도 챙겨주고. 네. 누나 그 대본에 없는 거 너무 갑자기 얘기하시면 아, 다 당황하시라고. 우리 따님 옆에 안 계시죠? 네. 아, 혼자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점심시간인데 혹시 일하고 계시다가 신청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아. 식사 하셨어요? 네네. 아, 그러면 식사도 하셨겠다, 성공도 하셨겠다, 약간 여유시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하루에도 100번 넘게 이 노래를 부르는 우리 딸에게 사랑한다고 우리 가족에게 딸 이름 불러주면서 다정하게 요거 그대로 다시 보기 보실 수 있으니까 따님에게 사랑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보세요? 아, 지금 하면 되나요? 그럼 네. 내일 하시기에는 제가 오늘 방송 오늘 끝내야 돼가지고 네 죄송해요. 네. 네네. 루아야 초등학교 입학한 거 너무 축하하고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금 이렇게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사랑스럽게 잘 커져서 고맙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엄마 아빠한테 이쁨 받는 우리 사랑스러운 딸이 되려. 사랑해. 사랑해. 목소리에 사랑이 묻어있어. 아, 그러니까요. 오늘 아빠의 멋진 성공하는 모습 꼭 다시 보기로 따님에게 보여주시면서 가족 간의 우애와 즐거움이 더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도전곡은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인데요. 너무 잘 불러주셔서 요거 원곡 들으시면 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자, 아까 노래방을 실패하신 분이 계셔서 홍삼 두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예!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월요일에 축하드리고요. 처음으로 지금 당첨되신 분. 네, 감사합니다.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스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마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 어가면 추울 텐데 바람이 분다 꽃깃을 세워도 눈물이 차올라 잊지 못해서 가슴에 사무친 내 소중했던 사람아 어가면 죽을 텐데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네,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잘 들었습니다. 다짜고짜 노래방 보너스 타임 성공하신 오늘 채증이 탁 풀리는 게 네, 우리 임영웅 씨의 노래도 참 많이 신청곡으로 들어와요. 아, 너무 노래가요. 네. 완전 이렇게 그 트로트 감성보다도 네. 감성 발라드도 있고 트로트 느낌도 있고 해서 누구나 네. 다 좋아할 수 있는 목소리예요. 아, 우리 그 저는 개인적으로 네. 임영웅 씨의 스타일리스트가 네. 오래 알았던 그 스타일리스트 누나예요. 그래가지고 전혀 몰랐는데 엄청 네. 바쁘셔서 알고 봤더니 임영웅 씨 스타일을 해주셔가지고 일부러 또 지금 연락을 하면은 괜히 뭔가 부탁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치. 예, 일부러 연락을 또 안 하게 돼요. 괜히 너무 유명한 예, 유명한 분들과 함께하면 자 임영웅 씨 팬분들 요번 좀 요 채팅까지도 좀 쑥 내려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잠시 교통 상황 듣고 순사 퀴즈 스페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없었어요. 없어요. 예, 네, 저도 없어요. 예전에 우리 했던 거 그 앞에 한 소절 때려 이렇게 듣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야. 아, 원래는 이제 저희가 못 맞추거나 네. 그럴까 봐 이제 알려 주셨는데 네. 곧잘 좀 맞추고 하니까 이제 너네도 음악을 트는 DJ니까 나 한 번도 안 맞혔어요. 네, 직접 네. 아, 알아봐라라고 해서 아, 그 원래는 이제 그 앞에 프롬프트에 네. 힌트로 저희 띄워주셨어요. 근데 와, 아마 나만 그 몰랐어? 음악 드시느라고 네. 아마 그 뭐냐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아예 안 알려주십니다. 자 정답 보내실 땐요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 정확하게 같이 써주셔야 되고요. 맞히신 분들께는 당연히 선물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순사 퀴즈 스페셜입니다. 이 코너 또한 저희가 그 설 특집으로 이렇게 네. 해봤는데 네. 그 가끔 듣는 청취자분들, 한번 들었던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셔서 요거 스페셜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맨날 졌었잖아요. 프라임 시간 해서. 그래요. 자 오늘은 뭐 승패랑 상관없이 즐겁게 네. 한번 즐겨보자고요. 네. 자 오늘의 순사 퀴즈 그럼 여러분들 볼륨 업 해주시고요. 스피커 앞으로 모이시고 어떤 구간에 어떤 음악이 나올지 순사 퀴즈 음악 주세요. 뭐? 깨라고 빨리 뭐라고 하는데 깨? 이게 너무하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순사 퀴즈예요. 자 이게 깨? 이게 뭐야? 처음에 들었을 땐 저도 좀 당황스러운 게 이게 뭐 맨 처음에 인트로 예. 부분이다 뭐 하이라이트 부분이다 예. 이래야 되는데 중간에 어느 부분을 그냥 뚝 잘라서 들려주세요 가지고 예. 자 예. 같은 구간을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짧지만 제작진이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들으면 좀 추리하기 쉽다고 합니다. 순사 퀴즈 두 번째 같은 구간 음악 주세요. 깨. 와. 깨. 뭐가 확 깨네요. 깨. 예. 이게 안 들리세요?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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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 아, 근데 제작진 진짜 너무했다. 아, 요거 아, 저는 깨. 깨. Get up, get up. 와, 요건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데요? Get up, 어느 부위에 들어가 되잖아요. 아, 자꾸 저는 자꾸요. 네. 저기 닥터들의 빠밤빰빰빰빰빰빰 Get up. 전혀 아닌데요. 네, 닥터들의 그 노래는 이제 네, 캘리포니아 러브 말씀하신 것 같은데. Dream. 일단 여자 캘리포니아 러브. 네, 캘리포니아 드림은 다른 팀이죠. 네, 캘리포니아 네, 러브. 아시 여보세요. 자, 네 아무튼 자 이 와중에 정답을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진짜로요? 자 맞췄어요? 자 이분은 일단 공개할 순 없고 선물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첫 번째로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선물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는 다 오답만 오고 있는데 다른 구간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답도 노리면 저희가 참신하면 재밌으면 네 선물 드립니다. 자 그럼 다른 구간 마지막 힌트입니다. 다른 구간 음악 순사 퀴즈 음악 주세요. 야~ 자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자. 자 힌트를 어렵게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그냥 바로 넘어가야 될까요? 마무리 해버릴까요? 저는 알겠어요. 네. 저도요. 알겠어요? 네. 힌트를 살짝 드리면 그룹 왔노라 그룹 왔노라 들었노라 네. 자, 네 들었노라 그룹이에요? 그룹 그룹이에요? 네. 저는 그룹 아니에요. 솔로예요. 네? 네 솔로예요. 빰빰 빰빰 네. 빰빰. 아니 그룹이에요. 그룹이라고요? 네. 그러면 DJ인데 DJ의 어떤 명예를 걸고 저는 솔로. 난 그룹. 그룹이요. 네. 자 우리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숫자가 들어갑니다. 제목에 숫자가.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TBS 앱과 50원의 정보 이용료 샵 0951 문자로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이 노래 들으면서 정답 문자와 재밌는 오답 더 받아보겠습니다. 0714님의 신청곡 코요태 사랑공식.
0714님의 신청곡 코요태의 사랑공식 듣고 왔습니다. 네. 아, 오답부터 몇 개 보겠습니다. 576님께서 SES의 너를 사랑해. 아 진짜 그런 느낌도 딴딴 있어. 딴딴 너를 깨르 너를. 아, 자, 아니, 근데 아니에요. 오답이니까. 자 1238님께서 네.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 늘 좀... 지금처럼 아니 그 여자 목소리 잠깐 그 나온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깨깨깨 톤은 비슷한데 네. 그리고 0279님께서 이효리의 텐미닛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이효리의 텐미닛은 매일 나와. 뭐만 나왔다면 이효리의 텐미닛이야. 근데 남 심지어 남자 음악이 나와도 이효리의 텐미닛인데 상순이 형 그만 좀 보내세요. 똑같은 분이 네. 보내지 않아요 거의. 명곡이긴 하겠지만 아니 근데 정말 이효리의 텐미닛은 그냥 어디 누가 기계 돌리나 봐요. 네, 무작위로 그냥 돌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6171님의 네? 정답 2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것도 그럴 듯해요. 아니 왜냐면 빠밤 이거랑요. 그러니까요. 깨 이건가? 깨. 깨 이게 어디 가도 들어갈 수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 그렇죠. 그렇게 짧게 네. 들으면 헷갈릴 네. 수 있어요. 자 그럼 순사 퀴즈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직접 들으면 아실 겁니다. 바로 이 곡입니다. 아 진짜. 자 그룹이라고 했죠. 그룹. 난 솔로. Finally. 정답은 바로 보아의 넘버 원이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 진짜 앞에가 신화곡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쵸? 여자가 목소리 나왔잖아요. 아니 그거는 깨럴 나올 수도 있는 무슨 생각하고 방송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아, 된 거예요? 소스라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 정말. 자 보아의 넘버 원 끝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정답이요. 빰빰빰빰 날 찾지 말아줘 퀴즈 스페셜 첫 번째 문제 보아의 넘버원 정답송 듣고 왔습니다. 7773님께서 웃기려고 다들 오답 보내는 거죠? 보아의 넘버원 하고 정답 보내주셨고요. 0187님께서 보아 넘버원 보아가 이 노래로 SBS에서 연말 대상 탔을 때가 생각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아 넘버원 노래 제목 따라가네요. 넘버원이 아니, 됐어요. 그리고 또 제 노래로 또 오답을 치신 분이 있어요. 어떡해요. 바라바라 아이스크림 이라고 아, 제 노래 있어요, 그 노래. 아, 네, 네. 파라파라 아이스크림. 네. 이 노래로. 자, 6906님께서 보아의 넘버원 당첨되었다는 얘기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얘기 들었네요. 0187-6906-4561-9894 그리고 가장 먼저 정답을 보내주신 6522님까지 총 다섯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순사 퀴즈 스페셜로 하나 더 준비해봤습니다. 아까 정답 못 맞추신 분들 당첨 안 된 분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오, 오늘 예. 스페셜입니다. 자 이번에도 어떤 노래의 일부분을 또 들려드립니다. 똑같은 형태 로 총 세 번 들려드리는데요. 같은 구간 두 번, 다른 구간 한 번 이렇게 들려드립니다. 자 이번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예 모릅니다. 응? 그렇잖아요. 우리도 모르니까. 근데 왜 난이도 있는 걸 줘요? 왜 이래요? 정말 진짜 기분 나빠. 자 앞에서 쉬었으니까. 네. 자 그럼 순사 퀴즈 두 번째 음악 문제 나갑니다. 음악 주세요.
아, 이거 어렵다. 아, 이거 딴다란다. 약간 그 네. 어떤 것 같아요? 여수밤바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여수분들인가요? 아니. 뭐 밤에 나가시는 분들인가요? 어떤 아니, 분들이? 아니, 네. 약간 그 키타나 약간 느린 곡들 좀 부르시는 분들? 아, 이거 요거 힌트를 지금 제작진분들이 주시고 계신데 요거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제가 진짜 음악을 많이 듣는데 네. 정말 자, 비슷한 곡이 많아요. 자, 그럼 방금 들려드린 부분 다시 한 번 더 들려드릴 건데요. 조금만 길게. 요즘 그 감성, 요즘 분위기, 요즘 날씨, 요즘 계절과 좀 어울리는 노래라고 합니다. 자, 음악 주세요. 야, 나 제목 알았어. 제목 알았어. 아, 우리 춘자 씨. 제목 알았어. 아, 지금 다리에 깁스를 했는데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다리 다친 사람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순사 퀴즈. 과연 어느 구간인지 어느 노래인지. 계절하고 관련 있죠? 계절하고. 등등. 계절. 등등. 자, 어려워요. 이게 사실 눈을 어려워요. 피하시네. 계절하고 관계 있잖아요, 피디님. 자, 아니, 정말 그렇게 자신 있으면 문자로 우리 피디님 아니 샵 0951로 보내세요. 춘자라고 하고 진짜. 진짜로. 아, 보내세요. 그래서 되면은 선물 드릴게요. 자, 그럼 마지막 음악 힌트 나가는데요. 다른 부분의 음악이 한 번만 나갑니다. 자, 그럼 다른 구간 순사 퀴즈 음악 힌트 마지막 힌트 주세요. 아, 이거 노래 제목이 생각이 안 나. 아, 나 이게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 갑자기 아, 또 이름을 얘기할 수도 없고 제목이 어렵다. 목소리 들으니까 또 헷갈린데. 자, 아니 제가 봤을 때 보나마나 춘자 씨 또 틀렸지. 또 틀린 것 같아. 지금 보냈죠 문자. 아니 지금 보내고 있어요. 보냈어요. 자, 아, 요 분 아 목소리가 두 분 헷갈려요. 두 분. 제가 그 좋아하는 프로젝트 팀에 있었을 때 그 목소리랑도 프로젝트 팀이야 또? 아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그 팀의 그분 목소리랑도 같고 또 이제 다른 분이 아 비슷한 분이 있어.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TBS 앱과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51로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 정확히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노래 들으면서 정답 문자 조금 더 받아볼게요. 0707님의 신청곡입니다. 윤도현의 나는 나비.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떠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를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0707님의 신청곡 YB의 나는 나비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오답부터 보겠습니다. 8007님께서 장범준의 봄봄 약간 진짜 아 나랑 비슷했어요 진짜로. 네. 그리고 키가 좀 낮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외묘했어요. 짧게 네. 들으면 헷갈려. 네. 그 미화님께서 아이유 블루밍인가요?라고 하셨는데요. 아니에요. 자 그리고 0607님께서 봄이 오니 내 마음이 바운스 바운스 조용필의 바운스 하셨는데 아니었어요. 자 오답도 정말 정말 읽으면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많이 보내주셨는데 아 일단 정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흠. 자 여러분들 김동률 씨 목소리인 걸 눈치채셨다면 그래도 음악은 좀 많이 들으신 겁니다. 근데 이 김동률 씨의 목소리는 참 그 알아듣기 또 쉬워도 제목이 또 생각이 안 났어요. 제가 그랬어요. 김동률 씨.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 팀 했다고 그래. 전라매가 생각이 나서. 네, 그래서 이제 김동률 씨 목소리인 건 알았는데 제목을 몰라서 저는 못 맞췄습니다. 제목을 많이 틀리셨는데요. 뭐 산책 나왔고 소풍 나왔고 마실 나왔고 여행 나왔고 뭐 많이 나왔어요. 뭐 네, 뭐 별게 다 나왔는데 순사 퀴즈 정답 음악으로 직접 들으시면 압니다. 정답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정답은 김동률의 출발이었습니다. 진짜 어려운 거 너무했어. 너무해요 피디님.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팬 여러분들은 바로 듣자마자 전주만 들어도 이렇게 아신다고요. 야, 대박이다. 자 정답 맞춰주신 6867-1047-5531-6711-0979 이렇게 다섯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김동률의 출발 요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DJ쇼 9595는 내일 낮 12시에도 다시 찾아옵니다. 내일은 트로트 삼형제 송민준, 나상도, 남승민 세 분과 함께합니다. 네, 아우 내일도 시끌벅적하겠네요. 지금까지 저는 MC 프라임이었고요. 전 DJ 춘자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산불로 피해 입으신 분들 마음을 네.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선곡했는데 많이들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상처 보듬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불길이 다 진화되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오후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